네, 2부 시작합니다. GX10. 우리가 이 빈 도화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 전에는 우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라인 아웃 레코딩용으로 저희가 아웃풋 설정을 해놨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바꿨어요. 마샬 앰프에다 꽂았고요. 네, 보시면 네, 지금 깔끔하게 다 버려졌죠. 네. 위에 보시면요, 여기에 네. 엄청 많은 이펙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이펙터를 하나하나씩 여기다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거든요. 네. 오, 진짜 많죠. 진짜 많다. 진짜 많죠. 네. 오, 진짜 많아. 네. 네, 이렇게까지. 베이스 이펙터까지도 다 있어요. 그러네요. 뒤쪽에. 아, 뒤쪽은 이거 다 베이스 이펙터네요. 네. 여기까지 다 여기가 다. 여기 칸이 하나 베이고 베이스가 있군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볼게요. 네. 자, 이렇게 돌리면 콤보 필요 없고 다 이렇게. 자, 디스토션. 하나 넣어볼게요. 네. 오. 네. 그래서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디스트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DS1 디스트, 팻 디스트, 디스토션, 레드 디스트, 레슨 퍼즈 계열 디스트인데. 그 전 거. 이거 리드 디스트. 디스토죠. 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하고 자, 두 번째 거는요. 이거 드라이 딜레이, 딜레이 아날로그. 딜레이? 딜레이 많이 넣으려니까 코러스부터 하나 넣어보시죠. 코러스, 퍼즈도 네. 있네요. 코러스 갈게요. 네. 오케이. 이펙트 레벨도 좀. 네, 그 정도. 오케이. 자, 다음이요. 다음에 딜레이 넣고 리버브 넣고 끝내죠. 아, 그럴까요? 네, 딜레이 그냥 넣어볼게요. 네. 딜레이 하나 넣고. 저 피드백이 좀 줄이게 한 두어 번만. 네, 레벨도 좀 좋다. 좀 길게 해도 네, 굿. 됐어. 예, 그다음 리버브. 리버브 갈게요. 예. 아까 리버브가 어디 있었니? 여기 보라색 있다. 하나 넣으시고. 걸린 듯 안 걸린 듯. 네. 좋네요. 네. 와, 이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돈이에요. 해서 우선 화이트 해볼게요. 화이트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루프 하나 더 넣어서 여기다가 루프를 한번 해볼게요. 이펙터 차인에 여기 이펙터 팔레트로 들어가면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빨강색으로 루프가 있어요. 네, 루프를 하나 더 맨 마지막 단에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루프를 설정해줬으면 네. 우리가 여기에서 컨트롤을 루프 컨트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바꿔야죠. 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메뉴를 들어가요. 루프의 메뉴로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메뉴로 들어가면 메뉴로 들어가서 컨트롤 익스프레션 요거에 해당하는 걸 네. 자, 여기 컨트롤 익스프레션 눌러가시면 컨트롤 펑션이 있어요. 네,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 매뉴얼 모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아니면 이렇게 두 개 다 하면 여기 지금 업다운 모드로 되어 있고 네. 두 개 다 하면 매뉴얼 모드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 아래로 되어 있는 거 오프가 되어 있잖아요. 매뉴얼이. 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돌리다 보면 루프 컨트롤. 그리고 여기도 이쪽 라인에서 루프 클리어. 루프 스탑. 스탑으로 가고요. 네. 페이지를 넘기면 여기 또 이렇게 컨트롤 1이 있어요. 네. 컨트롤 1. 네. 이 자리로 가려면 이렇게 가주면 돼요. 네. 그럼 컨트롤 1에서 됐네요. 루프 클리어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 자, 이렇게 되면 네. 여기에서 지금 이게 설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가시면 여기 라이트 해볼게요. 그냥. 오케이. 예, 설정해 네. 주시고 가시면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에 메인에 루프 컨트롤, 루프 스탑, 루프 클리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자, 한번 해볼게요. 예.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포. 오, 더빙? 여기
스탑으로 흔들어졌잖아요. 여기 한번 스탑이 되고요. 그리고 얘 다 지우고 싶으면 그냥 클리어 누르시면 다 지워집니다. 아 좋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루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어 뭐 다른 컨트롤 페달을 2번, 3번 페달을 더 연결하시면 그냥 루프 이렇게 세 가지로 해놓고 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겠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거 뭐 이펙트를 꺼내든지 네네네. 그런 네네네. 이펙터 설정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설정해놓으시면 돼요. 네. 네. 하고 저희는 그럼 다시 엑시트 넘어가서 네. 우와. 자, 아까 여기 우리가 지금 설정해놓은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가 되게 많고 네. 병렬료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네. 저기 보시면 이쪽에 들어가서 1로 보시면 이펙트 가면 병렬 연결이 DIV라고 있거든요. 예. 병렬 연결로 한 다음에 네, 디비전 믹스로, 시켜서 네, 예. 디비전 시켜가지고 여기서 믹스로 나가서 네네. 네, 연결하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끄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설정을 하시면 네 이게 각자 펑션마다 컨트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매뉴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펑션 설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 설정을 해놓고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풋스위치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답답하네요. 네, 네. 선택지가 지금 네. 사실 3개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긴 하지만 네. 이미 저희가 뱅크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프리스 사운드도 되게 좋아가지고 뱅크로 그냥 나가셔서 네. 뱅크로 그냥 나가셔가지고 네. 여기에 그냥 내 사운드를 저장을 해놓으면 네. 이 다음으로 이제 아 지금 매뉴얼로 돼 있구나 네. 예 뱅크로 움직이면서 맞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운드로 이끌어내시면은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이고 그리고 터치가 네. 끌어당기고 그냥 이런 것들이 되게 쉬워서 여러분들 작동 조작하시기에는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조작을 했지만 컨트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보스톤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안에서 조작을 하면 훨씬 더 간편하고 쉽게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바꿀 수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조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정말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부딪혀본 네. 네,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실 멀티를 계속 해왔는데도 이 안에 들어가고 들어가면 자신들만의 그런 그 뭐야 길이라고 뭐 해야 그런 되나? 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서 각자 회사마다 멀티마다의 느낌이 약간 다르긴 해서 네. 오늘 조금 뭔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노력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네. 사운드 면으로는 우선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네. 네, 오늘 좀 들어봤고 레코딩 사운드나 아니면 이 앰프에서 나오는 사운드도 네. 여러분들 좀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격대도 100만 원 이하로 약간의 맞아. 가성비를 생각해서 나온 제품이니까 네.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오픈이 되면 아, 야,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지 않을까? 네. 그리고 재고가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러기 전에 예약 판매 가능하나요? 모르겠습니다. 물량이 네. 얼마나 확보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최대한 확보를 해놓고 네. 있을 테니까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보스 GX10 함께 해봤고요. 한줄평 주시죠. 보스는 보스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보스는 보스네요. 한줄평이 지금 몇 개인지 알아요? 그거 줄게 없어요. 아, 보스가 알을 깨고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터치도 굉장히 얘들이 굉장히 뒤에 맞아요. 후발주자인데 네, 그런데도 지금 터치의 느낌이라든지 멀쩡해요. 네. 그리고 안에서 그 뭐 바뀌는 위아래 상하 좌우의 그런 느낌이라든지 네.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터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네 그래서 알을 깨고 나온 보스라고 네.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몇 대 몇? 몇? 8.0. 예. 어쨌든 가격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운드는 진짜 좋고 한데 네. 약간만 좀 더 확장성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익스프레션 페달은 지금 잘 사용하는 걸 안 보여드리긴 했는데 네. 아! 튜너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뮤트 시키면 튜너가 바로 돼요. 바로 돼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장치들도 되게 많고 많아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멀티들보다 되게 직관적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전문성을 잃지 않은 네, 그런 방면이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또 하나 장점이라면은 그 이펙터의 기반이 네. 보스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가 보스켓 1번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친숙한 소리가 잘 나요. 네. 네 우리가 그러니까, 듣기 좋은, 예, 기분 좋은 예. 그런 소리들이 되게 많이 있고 예. 이펙터 자체도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고퀄이고 네, 고퀄이고 예.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예. 사용하시기에 불편함 없이 다양하게 들어있으니까 우와. 마음에 드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8점 대 9점. 네, 예. 높은 점수 가져갔고요. 예. 오늘 GX10 아직 출시되지 않은 네, 멀티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일요일에 썬데이 타임!